동훈 형은 뭐 해요, 요즘요? 한동훈이 형. 한동훈 검사? 예, 한동훈 검사. 지금 연수원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나는, 저기, 총장님이, 이제, 대선 나올 때, 동훈 형이 지금 같이, 이제, 완전 오른팔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런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지, 좀, 낫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예. 동생이 좀와 캠프에서 조직 블랙 조직으로 좀 뛰어봐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할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누님이 그러니까 정보. 어? 정보? 정보 같은 거, 우리 정보 동생이 같은 거. 잘 아는 정보 같은 거 띄워서, 예. 안에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서 정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아, 그래요? 그치?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득볼지 뭘 그래. 이재명 된다고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른도 없어. 민주진영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없어, 없어. 내가 되면 동생이. 누님 덕분에 예. 호강하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누님 그간 내가 이게 책상머리에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에이, 그거 안 맞고 잘하는 게 있어, 동생은. 나 뛰어나가서 정보 취합하고, 옛날에 국정원, 내가 얘기했잖아. 국정원 그 것처럼 몰래 해서 알아오고 그런 걸 잘한다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이제 친화력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걸 잘하지. 그런 걸 원래 저기, 원래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진짜 이제 머리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이제부터 본선 때 봐가지고, 예. 동생 뭐할일 없으면 좀 와서 일해.